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의 단을 씁니까? 정신 나갔죠? 자,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까? 제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 2시간 만에 파행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정신 나간 여당이라고 말하는 돌발 발언까지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불발된 최상병 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계속됐습니다. 급기야 상대당을 향해 정신 나갔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의 단을 씁니까? 정신 나갔죠? 자,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까?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회의가 중단됐고 사회를 보던 중호영 국회 부의장이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거부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총리께 대정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이런 막말을 사용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과 없이는 다시 본회의 계속이 어렵다.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남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지 못한 채 본회의는 끝내 파행됐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어떻게든 내일까지 예정된 6월 임시국회 내에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러나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정부와 대통령실이 여러 차례 위헌이라고 지적한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합니다. 이 경우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붙여지는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는 다시 가파른 대치 국면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일본과의 동맹. 저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보 체제도 우리의 국민들의 전체적인 컨센서스 위에 바탕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일본과 우리가 동맹관계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간의 동맹을 더 강화하고 우리의 연합체제를 강화하고 그러나 일본과는 적절한 수준에서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모처럼 총리님 아주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되 한일관계는 개선하고 적절점을 유지해야지 동맹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동의하시잖아요. 제가 그거 다 네. 우리 대장님한테 과거 대장님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올려주세요. 슬라이드. 6월 2일 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한다. 아니 국민의힘 논평에서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의 단을 씁니까?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일본은 국토에 대한 영토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와 한미 일본과 어떻게 동맹한다는 겁니까? 국무총리님 한미일 동맹 잠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들어주십시오. 의원님. 아, 정신 나갔죠? 자,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까? 자, 잠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네. 예,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깐만요. 조용해 주시길 바라고.
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도 용어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저는 평생을 군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잠깐 힘입어서 지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중에는 진행을 하고 영토적인 자신이 있는데 어떻게 일본과 동맹한다는 단어를 썼는데 정신이 안 나갔습니까? 정신줄 놓지 말고 김병조 의원 자, 질의하시기 바라고 장관님, 의석으로 손가락질은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국방부 장관님 나오세요. 사과하실 분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정으로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김병조 의원. 김병조 의원. 국민께 백패 사과하세요. 김병조 의원,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자, 질의하세요. 네. 대정부 질문이 파행을 원래는 정회를 했어요. 네. 그 이제 정회를 하고 김병조 의원이 사과를 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과 없이는 본회의 참석 어렵다. 그러니까 사과를 해달라. 이 망언에 가까운 그 거친 표현, 이 막말을 이제 그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사과하면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네? 김병조 의원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아, 흙이 또 필요하군요. 흑한 좀이 필요했는데 사과하지 않겠다. 뿌려 보내야 되지만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고 결국에 네. 그냥 산회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원래 민주당은 최혜병 특검법을 어제 상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대정부 질문 끝나면 보고 상정해서 표결하자. 그리고 네. 의장도 우원식 의장도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급하게 모여가지고 긴급 의원총회를 하면서 네. 야 이거 어떻게 그럼 우리 필리버스터를 간다. 아, 필리버스터. 야, 이거 반대 무제한 토론을 간다. 네. 그래서 그 민주당이 그럼 그거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인원으로 밀어 붙이겠다. 24시간 이후에는 이제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표결할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 다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네. 김병주 의원이 시원하게 지금 말아먹었어요. 해가지고 모든 계획이 다 끝나고 다들 저녁 드시러 갔어요. 그 팩트는 뭡니까? 뭐가요? 일본과 네. 한국은 네. 동맹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아니 그 팩트는 궁금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국가 기밀입니다. 아니 우리 일본 우리 일본이래. 죄송합니다. 아니 한국과 네. 미국은 동맹이죠. 네. 네. 한국과 일본은 동맹입니까? 뭐 같이 이제 군사 훈련하는 네, 사이 정도죠. 연합, 뭐 네. 연합입니까? 네. 우호 관계. 그러니까 뭐 요거는 두 개를 이제 분리해서 좀 볼 것 같은데 네. 내용하고 이제 그 발언의 어떤 톤이나 형식 이거를 좀 분리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정신 나간 이런 표현을 쓴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죠. 잘못했죠. 아, 뭐 부적절 안 돼요. 이런 아니, 부적절이나 잘못이나 아니, 뭐. 소장님. 왜 나랑 싸우려고 해. 아니, 영혼을 좀 담아서 화를 내세요. 화를 내세요. 연기를 하세요. 오늘 나가는 분들이랑 비슷한 표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좀만 말을 이어가면은 부적절했고요. 그럼 뭐 정신 나간 이런 표현은 저 같은 삼류 평론가한테 맡겨두시라. 그런 표현들은 여기 국회에서는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 네. 다만 내용에 있어서는 저는 김병주 의원이 이렇게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에 저는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뭐 완벽하게 동의를 하지 않지만은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굉장히 유명한 친일 언론인입니다. 스시 좋아하고요. 어쩌다가요? 스시도 좋아해, 일본도 좋아해, 일본도 뭐 업무상, 비즈니스상, 여행상 한 20번 이상 갔어요. 점심 메뉴 우동이 늘 나오죠. 예, 올해도 얼마 전에 갔다 왔고요. 네. 예. 일본 이름이 아리가또라는. 그래서 적어도 나카무라 정도 돼야지 아리가또. 아리가또 김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일주일 정도 출장 간 적 있어요. 후쿠시마, 예, 후쿠시마의 방사능 맵을 그리기 위해서 왜?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올림픽 도쿄올림픽 열리는데 여기가 아니, 위험하다고 왜? 하니까 아니, 저는 저널리스트로서 그런 사명감이 있었다라는 방사능 전문가입니까? 그래서 1km 근처까지 갔어요. 사람이 갈 수 있는 거기 측정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본을 이렇게 개인이 좋아하는 것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므라이스 좋아하거나 어렸을 때 일본에 이렇게 아버지 따라서 유학을 갔으니 일본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과 국가 외교 정책은 분리해야 된다. 제가 그렇죠. 친일 언론인이지만은 윤석열 정부의 이 지금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이유가 네. 한미는 동맹이고요. 미일도 동맹인데
한일은 동맹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뭐... 공조를 해요. 정확하게는 공조라는 그렇죠.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정부 와서 그 기조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뭐 동맹이란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은 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아, 이 부분을 김병주 의원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했고. 거예요. 네. 다만 정신나간이라는 표현 그리고 너무 가격했다. 민주당이 지금 어제 짜왔던 전략에 개인이 혼자 튀어가지고 네. 이렇게 만든 거 뭐 이런 거는 개인 플레이는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아~ 뭐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우리 네. 저 김준일 평론가 이제 김친일 평론가로 아~ 이름 개명 좀 생각하느라고 안 들었습니다. 네. 네,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발언이 이제 6월 2일에 이제 나온 거죠. 6월 2일에 호준석 그 국민의힘 아, 대변인이 네. 북한에 풍선 자꾸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이래봐야 아, 한미일 동맹만 강화시킬 뿐이다. 이제 요러면서 나온 단어가 이제 한미일인데 지금 한 달 정도 지나서 이렇게 문제 제기가 좀 강하게 되고 있는 거고요. 호준석 대변인은 정치권에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네. 이 동맹, 연합, 공조 이런 것에 대한 의미, 정치적인 함의를 잘 모르고 쓰시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네.